이번 편에서는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주요 인물들 중 정강유착의 원조이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을 몸소 실천했던 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1세대 조폭이자 최초의 정치 깡패로 불리는 이정재는 1917년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나 고향에서는 이미 뛰어난 씨름 실력으로 유명했었고 이후 서울 동대문에서 광목 장사를 하던 중에 상인들을 갈취하던 깡패 여럿을 거뜬히 제압하는 일로 당시 이미 조선제의 주먹이라 불렸던 김두한에게 발탁되어 주먹세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주먹세계에서는 보기 드문 휘문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인재였던 이정재는 당시 한국인으로는 꽤나 입김이 셌던 김두한의 추천으로 경찰에 특채되어 광복 후에는 친일매국노들을 반민족 행위자로 체포하는 반민특위 특경대원을 하는 등 경찰로서 나름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바로 이 당시에 자기 고향 후배이자 훗날 자신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던 곽영주를 만나 죽을 때까지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곽영주는 이정재보다 7살 어린 1924년생으로 그와 같은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나 경성공립직업학교 졸업 후 태평양 전쟁이 한창일 때 일본군에 입대하여 일본 헌병 하사관까지 역임했으나 광복 후에는 번번이 수도경찰학교에 낙방하던 차에 당시 경찰이자 고향 선배인 이정재의 도움으로 수도경찰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고 졸업 후 수도경찰학교 생도감으로 지내고 있던 중 우연히 수도경찰학교를 시찰 중이던 이승만 대통령에게 180이 훌쩍 넘는 키에 훤칠한 외모로 사열구령을 붙이고 있던 모습이 눈에 들어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경호하는 경무대 경호기로 발탁되었습니다. 이 무렵 이정재는 반민특위가 허무하게 해체되는 과정을 직접 겪으며 정의가 바로 설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경찰을 관두었으나 얼마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피난도 가지 못한 채 서울에서 북한군에 잡혀 경찰을 지낸 경력으로 인해 죽을 고비까지 겪게 되었고 부산 피난 시절에는 지역 깡패들에게 몰매를 맞는 중 실화손이덕에 목숨을 구하는 등 온갖 고생을 한 끝에 다시 서울로 상경하여 동대문 지게꾼 부대 왕초 조열승, 서울 미나도 극장 주변 소매치기 패거리 대장 이마수 등 난다 긴다 하는 주먹패들을 규합하여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고 1953년 동대문 상인연합회를 조직한 후 이 단체 회장을 역임하며 본격적인 대한민국 1세대 조폭 행보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1954년 제3대 총선에서 김두한이 무소속으로 서울 종로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로 진출하자 이정재는 명동의 이화룡을 능가할 만큼 세력을 더 크게 확장시켰고 당시 국회의장이자 집권 여당 부당수로 명실상부 이승만 정권 2인자였던 이기붕과 결탁하여 1954년 11월 4.45입 개헌 당시 국회의 패거리를 이끌고 출몰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강유착, 정치깡패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곽영주는 이승만 대통령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한계급 승진하는데도 5년 이상씩 걸리는 것을 단 7년 만에 5계급이나 특진하면서 1956년 마침내 지금의 대통령 경호실장에 준하는 경무대 경찰서장 자리에 올랐고 이때부터 세간에서는 그의 막강한 권세를 빗대어 부부통령이라 불렀습니다. 이승만 정권 2인자인 이기붕과 이승만 대통령의 경호실장으로 부부통령으로 불렸던 곽영주를 등에 업은 이정재는 종로사가에서 육각까지 7만 평 규모의 2,900여 점포와 만여 명의 상인들을 관리하고 있는 거대 세력, 이른바 동대문 사단으로 거듭났고 자유당 중앙위원이자 감찰부 차장을 역임하며 정치깡패로서 종횡무진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1955년 1월 백주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자신을 배신한 김동진을 처단하려 했던 단성사 저격 사건을 비롯해 같은 해 시청교 강당에서 발생했던 자유당 창당 동지회 방해 사건과 1956년 제3대 대통령, 제4대 부통령 선거 시기에 있었던 각종 야당 유세 방해 사건들 뿐만 아니라 1957년 서울 장충단 공원에 수십만의 서울 시민들이 운집한 시국 강연회에서 연설 마이크 등에 불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일명 장충단 집회 방해 사건 등 이러한 각종 만행들을 배후에서 지시한 자가 당시 정권의 2인자 이기붕이었고 이들을 잡아야 하는 경찰 조직의 실권자가 부부통령 곽영주였기에 이정재는 동대문 사단 패거리를 이끌고 거침없이 각종 백색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만 같던 이들의 우호적인 관계도 권력의 욕망 앞에선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1956년 제4대 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장면에게 패한 자유당 이기붕은 1958년 제4대 총선이 다가오자 자신의 지역구 서울 서대문 을에서 재출마할 경우 서울을 중심으로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 대해 점점 들끓는 민심에 의해 낙선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다른 지역구를 물색하기 시작했고 권력의 욕망이 가득한 그의 눈에 경기도 이천 지역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이천은 이정재의 고향으로
그가 가가오 방문하며 대소사를 처리해주고 고향 인근 학교에 막대한 발전기금과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향후 정계 진출을 목표로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차근차근 민심을 다져놓았던 것으로 만약 이정재가 이곳에서 출마했다면 당선은 따놓은 당선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정재가 공들여놓은 경기도 이천 지역구를 이기붕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뺏는 일이 발생했고 이 일로 이기붕은 다시 한번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으나 오랜 꿈마저 빼앗겨버린 이정재는 더 이상 이기붕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엄연히 법이 있고 이를 지키는 법치국가에서 이기붕의 지시에 따라 법을 무시하고 온갖 만행을 도맡아온 이정재가 결국 이기붕에 의해 버림받는 토사구팽과 같은 상황 속에 결국 이정재는 자신이 이끌고 있던 동대문 사단도 임하수에게 물려주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북악산자락 흉가를 헐고 집을 지어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이정재의 자리를 물려받은 임하수는 이정재보다도 더 자유당과 이기붕에 충성했고 곽영주와의 관계도 더욱 끈끈이 다져나갔습니다. 임하수는 자유당과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하는 관제 영화들을 제작했고 반공예술인단 단장과 대한반공청년단 종로구 단장으로 3.15 부정선거에 앞장섰으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좌 시위를 열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귀가하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습격하여 가차없이 폭행한 4.18 고대생 피습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960년 4월 19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독재를 타도하는 함성이 울려 퍼졌고 4.19 혁명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인 1960년 4월 26일 마침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막이 내렸습니다. 이기붕은 이틀 후인 1960년 4월 28일 자신의 큰아들이자 이승만의 양자로 입적시킨 이강석에 의해 자신을 포함한 일가족이 몰살되었고 곽영주는 1960년 4월 19일 경무대 앞에서 소중한 시민들의 삶을 앗아간 총기 발포 사건의 발포 명령자로서 체포되어 반공예술인단장 임하수, 3.15 부정선거 당시 내무장관 최인규 등과 함께 1961년 12월 21일 마흔도 안 되는 나이에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이정재는 새로 들어선 군사정권의 민심을 얻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팻말을 들고 서울 한복판에서 조리돌림을 당한 후 곽영주보다 두달 앞선 1961년 10월 19일 44세 나이로 서대문형무소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온갖 정치 공작과 법을 초월한 만행들을 통해 노령의 이승만 대통령 뒤를 이어 대한민국을 통째로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려 했던 대한민국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의 인자 이기붕도 이승만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며 이기붕 다음으로 권력이 강해 부부통령으로 불리며 이들과 자신의 권세와 안위를 위해 시민들에게도 서슴없이 총을 쏴댔던 곽영주도 자신의 출세와 권력에 대한 욕망을 위해 이기붕의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따르며 곽영주의 든든한 호의 속에서 가진폭력과 테러를 자행한 정치깡패 이정재도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활짝 핀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는 이 말을 피해갈 수 없었고 결국 국민들에 의해서 심판받은 이승만 정권과 함께 그들의 삶도 꿈을 채 펼치지 못한 채 악을 내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